안녕하세요. 겜조TV 엘리입니다. 니어 오토마타 콜라보 두 번째 영웅 A2가 출시됐습니다. A2는 3버 런처의 화력형 자결코드 니케로 등장했습니다. 첫날 평가로는 뉴비한테 좋은 스킬 디자인에 명암만 챙겨도 쓸만한 니케란 얘기가 많네요. 특히 모더니아보다도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공격 능력으로 단일딜은 다소 아쉽지만 광역 능력을 앞세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지에서의 잡몹 처리에서 범위 공격의 제맛을 볼 수 있고 마더웨일처럼 파츠가 많은 보스를 상대로 여타 딜러의 준하는 발군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다만 유지력 좋은 힐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조합이 강제된다는 제한이 있겠네요. 1스킬 출력 상승은 버스트 스킬 사용 시 차지 데미지 110% 폭발 범위 100%를 올려줍니다. 즉 광역 딜러로 활약해야 제 몫을 하는 A2는 후술할 버스트 스킬을 상시 유지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스킬 완충 전 공격은 풀차지 공격 명중 시 대상에게 최종 공격력 30% 추가 데미지를 그리고 풀차지 공격 명중 시 자신에게 파츠 데미지 40% 공격력 버프를 줍니다. 추후 오버작에서 차지 속도가 중요할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아마도 자속, 공증, 우월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버스트 스킬 비모드는 1초마다 자신의 체력이 감소하는 대신 공격력과 차지 속도가 증가합니다. 체력이 40% 이하라면 비모드가 해제됩니다. 체력이 약 3.99%씩 빠지는 대신 공격력 약 15%, 차지 속도 약 35% 상승합니다. 스킬셋이 매우 단순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체력을 40% 이상으로 유지시켜 비모드를 유지하는 것이 A2 활용의 핵심인 셈입니다. 이처럼 스킬셋에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힐러와 함께 써야 합니다. 유지력 면에서 당연히 누블랑이 있다면 가장 좋겠고 최소한 블랑만 있어도 유지되며 그 외에 라푼젤, 수어리, 헌시 등이 있고 니어 오토마타 유입 이시라면 기본 지급 니케인 파스칼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소다는 사용할 수 있겠으나 상당한 고투자가 필요하겠고 페퍼는 쿨감 보조에 손컨을 다야 유지할 정도이며 그 외에 메어리, 유니, 헬름은 유지가 힘들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극딜 조합이 아닌 애들이 강제되는 면이 있는데 애초에 레이드에서 고점을 뽑아내기 위한 극딜형 니케로 낸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파티를 굴릴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저점은 낮고 고점이 높다고 평가되어 많은 투자를 요하는 2B와 달리 저점이 높고 고점이 낮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즉 엄청 투자해서 드라마틱한 딜량을 뽑아내는 타입이 아니라 대파츠가 부족했던 초중반 성장 유저들에게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줄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르고 시작하면 없어서 꼬운 공련 모더니아 없이 특히 저처럼 모더니아 없이 시작한 분들이라면 이참에 A2를 챙겨가시면 아쉬운 부분을 상당히 상쇄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외모도 성능이니 중파 코스튬 본 사람이라면 명함 꼭 해야겠지? 지금까지 겜조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